자, 이번 시간에는 한문의 품사 중에서 동사에 대한 공부를 하시죠.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 타동사와 자동사로 나뉘어지지요. 또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고 자동사는 자기 스스로 행동이 옮겨지는 것이죠. 동사를 돕는 것은 조동사도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타동사 예문을 보실까요? 결초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 또는 은혜를 갚는다. 이 보자가 갚을 보자인데 은혜를 갚는다 이렇게 되네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견선종지 선을 보거든, 이 견자가 그러네요. 선을 보거든, 종지, 그것을 따르고. 여기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자동사인데, 인자 무적,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어진 사람은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네요. 삼세지습 지우팔십 세살 때의 습관이 지우팔십이라 80세까지 이르른다 이렇게 되네요. 여기 일지자가 이제 자동사로 쓰였다는 거지요. 조동사로 쓰인 예를 보시면 첫 번째 부정조동사가 있습니다. 아니불자라든지 뒤에 있는 아니불자와 앞에 있는 아니불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앞에 불자는 부정에 주로 사용되고 뒤에 있는 불자는 행동을 부정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밑자는 미래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문을 보시죠. 복미지라. 복이 아직은 이르르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가능 조동사가 있는데, 가할 가짜, 능할 능자, 얻을 득자, 족할 족자. 근데 여기 득자도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예문을 보세요. 기, 가, 타, 구제리요. 어찌 기자지요? 어찌 타국, 다른 데에서 다른 것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뭐 할수 있다 할때 가짜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사역조동사에서 시킬 사자, 하여금 령자, 그다음에 하여금 교자예요. 가르칠 교가 아니고 이런 때는 하여금 교자입니다. 예문을 보세요. 영인으로 무불효지심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무불효지심, 불효의 마음을 없게 하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효성의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런 예가 되겠네요.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 욕망이래서 하고자 할 욕, 원할 원, 청할 청 이런 것들이 욕망 조동사로 쓰인 겁니다. 욕사인인으로 이습이라. 욕자는 하고자 하다 그런 뜻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은 사람마다 그렇게 되겠지요. 사람마다 이습 익히기를 쉽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는 용례가 있겠네요. 그렇죠?